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여덟 가지 중에 그 세 번째,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볼 때는 그것들 막하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지고 우리를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눈을 주변 사람들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미쳤다 손가락질만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제발 나를 욕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입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욕해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분신을 분신과와 같은 나의 모습을 따른 나의 형상을 따른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쫓아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그 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되신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으셨어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으며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삶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바뀌어 돌아가시게 하고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더 큰 환성을 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생자가 희생제사가 되셨지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사랑의 확증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있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냥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왕의 직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직분을 허락하시긴 하셨는데 왕이 되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과 교육과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메스터피스로 만들어주셨으되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는 창조하시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완전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그리고 죄가 죄를 짓지 않은 아직 죄 이전의 모습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처음 남자와 처음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퍼펙트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의지가 있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었어요. 잠재력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물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하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타락할 이만큼의 기미도 그런 가능성도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간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가만 놔두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성품대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신 존재입니다. 도덕적인 존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성품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도 free moral agent,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큰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냥 생명나무만 두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받고 싶으신 그러한 욕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너하고 너 둘이 사랑하기 시작해, 무조건 사랑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총각칼을 등 뒤에 두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자발적인 것이 돼야 돼요. 남이 푸시하지 않더라도, 남이 억지로 몰아넣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부터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짝사랑이 왜 괴로운 건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사랑을 하되 상대방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고 나를 사랑할끔 만들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지체가, 그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고자 작정하고 그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만드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의 일부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어떻게 알 것이냐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테스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기에는 여러분들 한 가지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평생토록, 영원히 그 시험에 통과해야 비로소 결혼합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에 실패한다면 상대방이 돈을 원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원하고 그 사람의 몸만을 원한다면, 외모만을 원한다면 그 시험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결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in the long run 그 과정 가운데 그 결혼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런 시험을 두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볼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원 없이 어떤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로 작정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왕의 직분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교육을 받으며 뭐 고대에서는 그 이스라엘 그 사회 가운데서는 용맹함이 남달라야 됐어요. 용사라 일컬음을 받고 장수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어요. 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왕이 되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런 테스트를 거친 후에 왕이라는 직함에 걸맞는 그러한 성품과 용맹을 입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300이라는 영화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왕이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부터 떼어져서 그냥 그 야생에서 훈련받고 정말 용사로 길러지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훈련을 거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동급의 그러한 능력들과 그러한 호칭들 그러한 인정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왕노릇 시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먼저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이 왕노릇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 그 고난을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낸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 왕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있는데요 그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문, 천국의 보좌 우리가 참여할 그곳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왕의 직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길 하나님을 위하여 걸으셨던 그 희생의 길 그 시험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시험과 고난과 환난들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제사장의 직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왕의 모습, 왕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호칭들, 그러한 직분들, 그러한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의 부족함을 없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그 왕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우리로 하여금 그 왕노릇하는 그 직분자로서, 그 왕으로서 그 모습을 입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험을 싫어해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있다고 쳐요.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수록, 고난과 환란이 올수록 그들이 더 결속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들의 사랑은 진품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이 서로 질시하고 믿지 못하고 깨어진다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믿기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금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라는 것을 주님 보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근데 더 큰 시험을 주면 그 무슨 이유란 말입니까?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나의 지혜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험과 곤란이 왔을 때 주님, 이 시험과 곤란이, 이런 환란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이겨낼 수 없음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무조건 붙습니다. I just wanna be stuck on you. 그냥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청하세요. 하나님 함께 가시죠. 그것이 당신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Sure.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한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입어갈 수 있도록 깎아내고 절단하고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는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그레함 쿵욱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뭐 개척자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예언 사역을 하셨는데, 74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예언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당신은 이단입니다. 무슨 예언 사역입니까? 예언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경 하나로 다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역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시작하고 그런 집회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목사님이 행하는 그런 집회마다 가서 이 목사님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집회 들어오는 그 장소 문 앞에 서서 이 전단지 나눠주고 왜 이 목사님이 이단인지, 왜 잘못됐는지를 알리는 그런 전단지를 나누고,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면 맨 앞자리 이 앞에 나와서 세 명이 앉아가지고 뒤에다가 큰 플랜카드 탁 붙여놓고 그레함 쿡은 이단입니다. 그리고는 그레함 쿡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정확히 다 받아 적었대요. 왜? 그것을 받아 적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단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실험된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3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는 곳마다 나눠주고 이단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저 뒤에는 그레함 쿡 목사는 이단이다 붙어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또 맨 앞에 앉아서 자기가 하는 말하는 하나하나를 다 받아 적어서 그것을 다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또 뿌리고 전국으로 뿌리고. 그래서 그레함 쿡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세 사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정말 죽여주십시오. 죽이시지 않으려면 그 손모가지라도 잘라서 글을 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용서가 안 되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오늘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 가운데 주님께서 방문을 하셨고, 그 그레함 쿡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 곳을, 천국의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곳 천국의 이곳 저곳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가다가 아주 아름다운 조각,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각 하나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그 그레함 쿡 목사님에게, 아름답냐? 아름답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너 저 조각의 모델이 누군지 아니? 그레함 쿡 목사님 그랬대요.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저건 바로 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레함 쿡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막 울었대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저것이 나의 모습입니까? 전 제가 저렇게 아름다울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아름다워. 너는 네가 저렇게 아름다운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러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더라, 너 저 조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누가 저 아름다운 조각을, 나를 저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해줬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조각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 기가 막히게, 자기를 핍박하던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고난을 줬던 그
그 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시더래요.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했던 거 주님 들으셨죠? 제가 이 사람들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나에게 고난을 가져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조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이 되도록 너를 다듬어 준 거다. 너의 모난 부분들, 네가 아직 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 부분들을 이 세 사람이 네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다 라는 대답을 하시더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깎아내시는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이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입어가지 못했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마음껏 만지시도록 그 고난들을 환영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일은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겨서 주님 나쁜 일 생겨서 감사합니다, 나쁜 일을 환영합니다, 지속적으로 나에게 재앙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런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은 나로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 여러분들 형제들은 피를 나는 존재예요. 피를 함께 나는 존재예요. 그리고 닮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갈 수 있도록,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시험들과 환란들과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해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오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1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시험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낼 이유는 그것을 이겨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할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처럼 살아가세요. 종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노예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왕들입니다.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말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처럼 걷겠습니다. 왕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왕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시험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사 나의 마음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의 신분임을 자각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리세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대관식의 장면을 여러분들 그리세요. 상상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이들을 왕처럼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 부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지어다. 주님, 당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왕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왕처럼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왕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게 만드시는 주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동행의 기쁨, 함께함의 기쁨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일으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험을 당한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반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10년 동안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높은 산에 오를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깊은 계곡 가운데 오를지라도 주님 우리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성들의 머리와 그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